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CJ의 핵심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K-푸드? K-컬처? 보다 더 근간이 되는 산업, K-물류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93년간 CJ대한통운이 펼쳐온 눈부신 레이스. 지금부터 같이 달려보실래요? CJ와 대한통운은 잘될 수밖에 없는 조합이었다? 사실 예전엔 물류가 크게 주목받는 업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CJ그룹의 생각은 좀 달랐는데요. 기업이 성장하면서 물동량과 물류비가 늘어나면 전문기업의 물류 기능을 위탁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CJGLS라는 물류 계열사를 설립해 세계 11개 나라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 성장시킵니다. 물류 산업의 가능성을 본 CJ는 또 한 번의 승부수를 던집니다. 2011년, 대한통운을 인수한 건데요. 역시 돈 쓴 보람이 있어. 대한통운은 1930년 조선 미국 창고 주식회사에서 출발한 기업이에요. 1956년 증권거래소 설립 당시 최초 상장사로 이름을 올린 12개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진흥왕 순수비와 보신각종 이전, 남북정상회담과 88올림픽 등 굵직한 국가행사의 주역이자 베트남과 리비아 등지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물류기업의 기틀을 다져왔습니다. 아, 저런 것도 대한통운에서 옮긴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상자 안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저렇게 기술이 필요하고 규모가 큰 것도 대한통운이 담당을 했군요. 저것까지? 운반에 관한 모든 것을 한다. 야. 택배기사의 원조인 미스터 미창은 1962년에 한 차례 등장한 바 있지만 대한통운이 택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90년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취급하지 않는 30kg 이상의 중대형 화물을 24시간 안에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등 고객 친화형 서비스에 집중했죠. 그 덕분에 택배업계에 진출한 지 5년 만에 경쟁사를 제치고 업계 1위에 등극. 2013년엔 CJ와 한가족으로 거듭납니다. 통합법인 출범 10년을 맞이한 CJ 대한통운의 성적표는요. 10년 만에 매출액 3배, 영업이익 6배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1등 물류기업의 위상을 재확인했습니다. 딱 알겠어. CJ와 대한통운이 만나 잘될 수밖에 없는 이유. 대한통운의 그 운반 노하우도 있고 CJ가 어떻습니까? 글로벌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이 만났을 때 어때요?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필연이었어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CJ대한통운은 대한민국 최고의 물류기업인 만큼 압도적인 인프라와 기술을 자랑합니다. 대표적으로 곤지암 메가허브 터미널은 아시아 1위, 전 세계 3위 규모의 허브 터미널인데요. 그 엄청난 규모 덕분에 코로나19 당시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커머스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시설들이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로봇, AI, 빅데이터 등 혁신 기술로 무장했다는 겁니다. 경쟁사보다 빠르게 회수터와 MP를 도입해서 택배 분류에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하고 종사자들의 작업 강도도 크게 완화할 수 있었어요. 노동 집약 산업에서 기술 집약 산업으로 물류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운송 플랫폼 더 운반을 론칭했는데요. 투명한 운송 생태계를 위해 다단계 거래 대신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시켜 불합리한 중개 수수료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오네? 여기까지? 오네? 설마 이런 것까지? 오네? 국내 시장은 한계가 있지 않나요? 최근에는 글로벌 부문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대형 문화재나 초중량 설비 등을 옮기는 프로젝트 물류에서도 CJ대한통운이 기술 역량을 과시하고 있어요. 2차 전지 공장이 들어서는 미국에서는 최근 3천억 규모의 배터리 설비 물류 사업을 수주했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도 국내 물류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여하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중인데요.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손잡고 미국 시카고, 뉴욕 등의 대형 물류센터 구축을 계획 중입니다. 특히 최근엔 초국경 택배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거점 지역에 물류센터를 만들어서 재고를 쌓아놓고 인접국가에 배송하는 초국경 택배는 전 세계 물류업계의 핫 이슈입니다.
요즘 CJ대한통운이 해외 직구 수혜주로 떠오른 이유도 글로벌 이커머스 물량을 꽉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촘촘하게 설계된 인천 GDC의 오토스토어 덕분입니다. 운송이라는 게 사실 물건을 옮기는 것만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국경도 초월해야 되니까 세계 각국의 법령도 알아야 되죠. 또 그 물량을 감당하는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모든 게 초집약된 산업이네요. 올해엔 중동시장까지 공략하겠다는 CJ대한통운. 경영은 역시 기세죠.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꿔준 놀라운 기술력으로 물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CJ대한통운. 대한민국 물류 영토를 넓히는 CJ대한통운을 CJ 온에어가 응원할게요.